안 떨리는데 왜 갑자기 떨리죠? 그래 얘들아 안녕. 안녕하세요. H.O.T 멤버들.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. 네네. 야. 그 일본 그 사토 상기하고도 일본 교복 문제. 품질도 지켜줘야 되고. 김 팀장님이 생각하시겠네요. 그런 시간 일본 쪽에는 약간 이런 스파밍 소재를. 그 예쁘면서 그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게 두 그게... 가지, 네? 두 마리 토끼 이야기가. 네. 그게 이제 쉽지는 숙제죠, 예. 앞으로 하반기에도 모두 더욱더 노력해 주셔가지고요. 지금은 저 혼자 해내야 돼요, 지금.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정말 그런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다 한 번씩은 그런 거 다 겪어야 되잖아요. 그런 시기가 지금 저에게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앨범이 다 만들어지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. 정말 뿌듯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일을 악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. 아 오늘 그 JK 김동욱 씨가 제 노래를 또 이렇게 피처링을 해주시려고 또 오셨는데 응해주셔가지고 참 너무 이렇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 아 사실 처음에 받았을 때 걱정했던 게 듣기 전에 사실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. 저도 개인적으로 목소리랑 다르게 해서 예전에도 그 힙합 하셨던 분들 피처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듣기 전에 좀 목소리랑 아무래도 가수 목소리랑 좀 맞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너무나도 좀 잘 맞는 스타일을 또 재원 씨가 또 이렇게 저한테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예, 또 필도 많이 좀 살리고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. 굉장히 곡 자체도 신선하고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원 씨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솔로로 혼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음악이 아무래도 좀 정말 그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혼자 활동하니까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듬직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예, 뿌듯하네요. 곡 안 남은 거예요, 이제? 이거 하고 이제 모레 마스터링. 아, 모레 마스터링? 마스터링 어디서요? 소닉? 네, 소닉. 저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라인을 또 만드셨으니까 그 얘기 또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멘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.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. 저는 랩을 위주로 이제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제가 음악도 다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보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할 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놀 시간이 없어요. 열심히 해야 돼요. 제가 원래 좀 음악을 이제 펑키한 음악 쪽으로 약간 뭐 클럽 뮤직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이 길을 계속 쭉 걸어가지고 이제 프로듀서가 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음악을 만드는 쪽을 약간 그런 성향을 좀 이렇게 띄는 그런 음악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. 펑키한 음악이라든지 약간 클럽
분위기 많이 나는 그런 음악. 특별히 뭐 힙합, 뭐 R&B 뭐 구분 짓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나고 같이 이렇게 기분 업되고 그럴 수 있는 음악을 항상 만들고 싶어요.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가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끊는 느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당기고 있을까요? 네. 데모를 받아서 들으면서 라인 같은 거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 같이 이렇게 뭐 JTL이나 예전에 HOT 활동하실 때는 뭐 솔직히 제가 활동하기 전이었고 그 어떤 재원 씨만의 그 어떤 좀 어떤 색깔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.